유진 씨 커플의 상견례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희영 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부모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저런, 신부측 부모님이 지각을 할 모양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결례랍니까? 여보세요? 당신은 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내 결혼 망치면 책임질 거예요? 미안해요. 아, 오다가 길 너무 막혔어요. 곧 갈 거예요. 뭐랍시오, 유진 씨 지금 부모님과 통화한 게 맞습니까? 아, 저기다 저기. 저기. 잠깐. 아니, 왜 이러시죠? 당신들 지금 최유진이 부모 행사하러 가는 거지?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유진이 애비 되는 사람이요. 어디서 결혼 사기를 치려고? 아니 사기라니요. 아, 그쪽 따님이 결혼 대행업체에다 의뢰한 거예요. 시끄럽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가라는데 뭐하고 있어? 어서 가!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가자고! 가요. 아버지 이러지 좀 마세요. 제발 집에 그만 가요. 엄마, 네 누나 상견례야. 가긴 어딜 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부의 아버지 정대 씨가 딸의 상견례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홍기야, 그만 가자. 엄마, 빨리 나와. 잠깐만.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로 어떻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자자, 일단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일단 들어가자. 일단. 아버지 몰래 가짜 부모를 내세워 결혼하려는 딸과 그런 딸의 상견례장에 나타난 아버지.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상견례 자리. 그런데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정대 씨만 빼놓고 어째 다들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니? 그게 어머니.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지가 그저 이 도박판을 돌아다니다 보니 딸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도박판이요? 지 같은 집이랑 사돈을 맺었다고 하면 우리 사위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리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아주 많으시다고. 뭐라고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기가 막혔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요. 엄마. 엄마, 잠깐만. 예, 됐네. 까칠하기는.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말버릇하고는 애비 몰래 도둑결혼 하려고 그래?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행세해요? 예비 시댁에 거짓말까지 하며 아버지의 존재를 감추려 했던 유진 씨. 대체 정대 씨는 어떤 아버지였던 걸까요? 10년 전 유진 씨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빠져있던 유진 씨 남매. 그런데 또다 이런 거. 아우 나 또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었냐? 그렇게 도박이 좋으세요? 어떻게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다 뒀어? 뭐가요? 아, 조의금 받았을 거 아니야.
건가? 안 돼요. 아버지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이 뭔가?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정대 씨. 아니 죽음 앞에서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는 5년 동안 소식이 끊겼고 유진 씨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도 없는 집에 낯선 여성이 들어. 누나! 어딜 가겠다는 거야? 미안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누나가 나중에 연락할게. 결국 유진 씨는 동생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유진 씨는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생 호진 씨를 찾았는데요. 잘 지냈어? 그나저나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잘 됐어. 그래 고맙다. 매형은 어떤 사람이야? 때마침 두 사람을 목격한 정대 씨가 우연히 남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나 결혼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마. 대행업체에 부모 대신해줄 사람들 구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시댁 보통 아닌 집안이야. 그런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나. 누나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가짜 부모라니. 여태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어. 뭐 어때? 유진 씨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는 소식에 정대 씨는 그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며 상견례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대 씨 때문에 결국 상견례는 엉망으로 끝나버렸고 유진 씨는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애 우리 집 며느리로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니? 엄마, 유진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유진이 불쌍한 애야. 시끄러이! 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엄마, 나가라. 엄마, 엄마! 그럼 나도 나갈게. 나 유진이랑 절대 못 헤어져. 뭐야? 그래, 나가. 대신 다 두고 나가. 어디 내 도움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오빠 안 돼. 은기 씨는 유진 씨를 포기할 수 없다며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유진 씨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 유진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한 훈기 씨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보름 후 훈기 씨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인가? 아유, 이런 건 뭐라 사와? 야, 들어, 들어, 들어. 무슨 일인지 정대 씨가 훈기 씨를 호출한 건데요. 손수 술상까지 준비한 정대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아이 사람 참 급하기는. 자, 자. 그럼 단장하자. 그때 방 안에 있던 호진 씨가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더니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누나 유진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잠시 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정대 씨. 우리 유진이가 너무 부럽지 않게 참 잘 컸어. 네, 그래서 어디 시집 보내기가 참 아까워. 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한테 결혼 지참금을 좀 받아야겠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깜짝아. 너는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오빠 이게 왜 와 있어? 헛소리 듣고 있지 말고 당장 나와. 유진아. 아 빨리 와. 봐. 내 허락 없이는 절대 결혼 못하네. 내 말 명심해. 가자 오빠. 아 빨리 와. 정대 씨 결국 또 돈이 목적이었군요. 이거 정말 너무 하는데요. 오빠,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유진이가 일주일째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혹시 유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몰라. 그러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네? 진짜 모른다니까. 걔가 나한테 어디 가네만에 얘기하겠어? 아, 아버님, 아버님. 아, 유진 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모양입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벌써 보름째 유진 씨를 찾아 헤맨 훈기 씨가 별다른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 희영 씨가 훈기 씨를 찾아왔습니다. 너 요즘 회사에도 안 나간다면서? 제정신이야? 상관나세요. 그러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유진이 없으니까 아주 속 시원하지. 그래. 아주 잘 없어졌다. 그런 걸 뭐하러 찾아? 그런 구질구질한 애 잊어버리고 엄마랑 집으로 가자. 어? 씨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요. 그녀의 친구들을 비롯해 주변 인물들에게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무도 씨 행방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씨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씨 아버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